안녕하세요 여러분, 씩씩이입니다. 오늘은 파란색 마카 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일단은 터치 마카 가져왔고요. 밝은 색 순으로 나열을 해볼게요. 일단 파란 색깔은 이렇게 있고, 어두운 명암에 쓸만한 또 어두운 마커들도 가져올게요. 일단 파란색의 기본적인 명암 단계는 오른쪽에 띄워드리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파란색 명암이 뜨는데요. 그런데 노란색이든 초록색이든 파란색이든 빨간색이든 살짝 톤이나 명도나 채도가 다를 수가 있어요. 이 파란색들을 가지고 오늘은 기초도형에 적용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기초도형을 그리고 그 다음에 기초도형을 활용한 다른 사물을 그려볼 건데요. 그 두 가지 모두 이어서 강좌를 하게 되면 너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기초도형 먼저 칠해볼게요. 마카는 오른쪽에 좀 둘 거고요. 전 직육면체랑 옹기둥이랑 구 이렇게 그려볼게요. 왼쪽에서 빛이 온다고 가정하고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기초도형을 먼저 그렸고요. 파란색 명암을 일단 그라데이션을 쭉 해보고 그 중에서 명암을 기초도형에 대입을 시켜볼게요. 밝은 색부터 쭉 일단 그려볼게요. 지금 모든 색을 쓰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지금 이 컬러 같은 경우에는 한번 써보니까 약간 초록빛이 날 것 같아서요. 이 색은 쓰지 않았고요. 이게 같은 푸른 계열이라고 해도
약간 초록색 빛이 튀는 게 있고 아예 파란색 빛이 도는 그런 펜들이 있기 때문에 같은 파란 계열이라도 약간은 달라요. 그래서 약간 비슷한 계열 세 개 파란색을 모아서 일단 명암을 칠해봤고요. 지금 약간 초록색 빛이나 청록색 빛 띄는 색을 빼고 파란색 빛이 띄는 그런 푸른 계열 쪽 색만 이렇게 딱 간단하게 남겨봤어요. 제가 칠한 이 블루 계열의 기본 명암을 가지고 기본 기초 도형의 대입을도 시켜볼게요. 밝은 부분 먼저 칠해볼게요. 밝은 부분은 안 칠해도 되고 칠해도 되는데요. 저는 살짝 여백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살짝만 칠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다음에 중간면 칠할게요. 일단은 직육면체 하나 먼저 다 완성해 볼게요. 가장 어두운 면은 일단 제일 어두운 파란색이나 약간 남색 비슷한 그런 색을 썼고요. 반사광에는 회색 비슷한 컬러를 썼어요. 그리고 블랙으로 이 모서리 맞닿는 부분에 강조를 해주고요. 반사광 바로 다음에 오는 그림자는 제가 제일 진하다고 했죠. 이렇게 칠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가장 어두운 면을 칠했는데 중간면이 좀 연한 감이 있죠? 그래서 중간면 다시 한번 채색을 해볼게요. 이렇게 삐죽한 부분으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넓게 이렇게 쓰셔도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일단 직육면체를 완성했고요. 이제 원기둥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무조건 밝은 면부터 일단 체크를 해놓은 다음에요. 밝은 면을 칠하고 그 다음에 중간면 칠하고 그 다음에 어두운 면 칠해도 돼요. 저는 그냥 전체적으로 칠하는 편인 것 같아요. 어찌됐건 간에 톤만 명암의 밝음 그리고 중간 어둠 이 세 단계가 또렷하게 보이면은
그게 그것만 되면 되거든요. 어쨌든 결과물은 그게 되면 되기 때문에 그게 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블랙 컬러로 제일 어두운 부분을 칠하고요. 그다음에 그림자 시작하는 부분도 해주고요. 약간 밝은 그레이 컬러로 반사광을 칠해준 다음에 나머지 그림자도 칠해줄게요. 네, 이렇게 해서 원기 눈도 완성을 했고요. 이제 구 한번 칠해볼게요. 구는 제가 밝은 면 지금 잡아놨는데 어두운 면부터 잡을 거예요. 구에 제일 어두운 면. 제가 구의 제일 어두운 부분은 초승달 모양으로 잡으라고 말씀드렸었죠? 여긴 그림자예요. 그림자 시작 부분은 언제나 반사광보다 진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바로 이어서 반사광 칠해볼게요. 이제 다시 밝은 면에서 다시 시작을 해서 초승달 모양으로 그려나가 보겠습니다. 반사광 쪽이 살짝 어색해서 살짝 어두운 검은색과 밝은 회색 사이의 색으로 약간 중화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그림자도 칠했어요. 기초 도형을 그려봤어요. 이 파란색 기초 명암을 활용해서 다른 사물을 또 활용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